안녕하세요, 후식맵입니다. 오늘도 포켓몬스터 실드 이어서 시작해보죠. 호이. 오, 음악이. 저번에는 우리가 여기 풀포켓몬 권장님이 아킬씨를 이겼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터프 마을인데 저 안쪽으로 마을이 보이는데 못 들어가요. 오, 그래, 아킬님이 졌지. 내가 이겼어. 분명히 마을이 만들어져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 제 생각인데. 지금 비 속에 뭔가 비밀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 비밀을 맞추면은 문이 열리지 않을까. 옳지, 이거였나? 이거 악이고. 순서가 풀 다음에 풀보다 강한 것, 그 다음에 약한 거였나? 그 반대였나? 일단 처음에는 풀이야. 오, 이거네, 풀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풀이 강한 것. 풀이 강한 것이라면은 물속성과 땅속성이죠. 물은 저기 있는데 땅이 없어, 땅이. 일단 물을 한번 해보죠. 안녕하세요. 아, 그렇죠. 아키님 덕분이죠. 아마 이게 물일 거예요. 오, 맞다, 물. 그 다음에 풀이 약한 거는 뭐죠? 아, 불. 불은 저 끝에 있지. 그래, 한번 이렇게 해보고 안되면은 두 개를 바꿔서 해보고 일단 한번 해보는 것으로. 아이쿠야. 그러면은 마을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 밑에 보이잖아요. 저기 밭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근데 다 막아놨어. 이게 불이거든요. 아, 설마 파도 타기를 배워야 들어갈 수 있나? 옳지. 어? 땅에 뭔가 묻혀있다. 달인의 띠. 오래 사용한 까만 띠. 지니게 하면 효과가 뛰어날 때 기술의 위력이 조금 올라간다. 효과가 뛰어날 때는 어떤 때죠? 효과가 뛰어날 때는 무슨 때야? 포켓몬. 일단은, 아, 얘 너. 리자드 버려. 너 집에 가. 얘는 말도 안 듣고. 그럼 리자드 대신에 누굴 넣을까? 가디. 아, 마빌크? 마빌크 우리 진화시켜가지고 그거 만들자. 마휘핑. 휘핑크림 몬스터. 아, 벽지를 바꿀 수 있구나. 아, 이거 정리가 가능하는군요, 이게. 일단 이대로 둘게요. 그리고 마빌크의 진입 물건. 가방을 연다. 딱히 줄 수 있는 게 아까 얻었던 달인의 띠. 위력이 올라간대요. 이거를 줘보죠, 일단. 옳지. 이렇게 놓고 아마 여기로 파도타기 같은 걸 배워서 들어간 건가 봐요. 그렇고 지금 못 가나 봐. 다 만들어 놓고서 여기다 막아놨을까?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놨어요. 가자 가자. 이쪽으로 나가면 되겠죠, 그럼. 다리를 건너서. 여기 누구 있던데? 오, 그래, 인터폐하고 계셔. 그 다음은 제가, 어, 뭐야. 그 다음은 제가 할 건데. 안녕하세요. 카메라, 오, 뭐야. 둘이 세트야? 체육관 챌린저에게 돌격 인터뷰. 널 알기 위해선 포켓몬 스무가 제일 좋겠지. 어, 그렇나봐. 좋은 포켓몬과 트레이너는 카메라 너머로도 빛나 보이는 법. 오호. 덤비세요. 인터뷰어 길성과 철이 승부를 걸어왔다. 나는 저 노란 머리 분이 챌린저인 줄 알았어. 길선씨. 아, 둘이 나와? 우와. 아, 저 위에 포켓몬 마리스 보이는군요. 그러면은 마빌크가 뭐 할 수 있는 거 있냐? 몸통 박치기, 특방 올리기, 혼란시키기, 회피율 떨어뜨리기, 혼란하자. 오, 얘는 기어르는 기계라 그런지 성별이 없네요. 그 기어르한테 일단, 아무래도 풀속성은 저 기계 철한테는 안 통하겠죠. 입날, 오! 입날 가르기는 전체야. 입날 가르기! 일단 맞아. 오! 목도리 키텔은 쓰러졌다. 목도리 키텔. 한 번에. 야, 미안하다. 둘 다 처음 보내였는데. 스파크를 배우고 싶다. 네. 스파크가 뭔데? 공격도 하는데 명중도 100이고 마비 상태로 만든대요. 그러면은 이걸로 해야겠다, 그죠? 얘는 마비만 시키는데 명중 90이야.
얘랑 바꿀게요. 원투 짠. 잊었다. 그리고 스파크를 배웠다. 천사의 키스. 어, 맞지 않았다. 말도 안 돼. 아이고야. 안 돼. 어, 뭐야. 우리 바나나 키 길어졌어. 아야야. 아, 계속 당하는 거구나. 큰일 났다. 그냥 몸박을 한 게 나을려나. 그러자. 몸통 박치기. 그리고 더블 어택. 리얼을 가자라. 깡총. 깡총. 도대체 얼마나 단단하길래. 에잇. 택도 없어. 또 아빌크 위험한데. 아, 이번에 죽여야 된다. 특공이 또 올랐다. 난 또 맞았다. 기계 타입이 좀 힘들구나. 다시 한번 몸박. 그리고 더블 어택 한 번 더. 맞아라. 깡총. 아, 죽겠다. 히어르. 저번에 봤던 그 청동고리랑 관련이 있나? 옳지. 레벨업 못했네요. 이겼다. 아, 너는 한마디로는 정의할 수 없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결정체구나. 결정체. 졌다. 그러면 취재는 실패인 건가? 어, 아니죠. 이거를 그대로 따다가 뉴스로 내주세요. 제 얼굴에는 호부 얼굴 합성해서. 너처럼 강하다면 체육관 챌린지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앞으로도 취재하게 해줘. 오, 길선씨. 기억하고 있을게요. 너의 포켓몬들 카메라 너머로 봐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처리씨도요. 오, 뭐야. 너희의 정체는 무엇이더냐? 와봐라. 뭐니? 분홍색 야생 슈프. 가라, 마빌크. 니들은 뭐야? 마빌크 좀 위험한데? 바꿔. 하늘에 떠있으니까 비행일 것 같은데, 분홍색인 거 보니까 페어리 같기도 해요. 그죠? 그 후추가 간다. 비행에는 전기지. 가라, 후추. 후추. 마빌크는 회복 좀 해야겠네요. 아로마 테라피. 싸운다. 오, 일렉트릭 볼. 한번 쏴봐. 비행 속성이 있다면 아플 것이야. 오, 맞다. 에코 보이스. 아야야야. 아프 보여. 잡아보죠. 이거 말고 일반 볼. 여기 있다. 기본 세팅 못하나? 와라. 어, 뭔가 소리가 달랐어. 그죠, 뭔가 모션도 달랐어. 오, 한 번에 잡혔어. 아, 뭔가 던지는 것도 뭐가 있군요. 옳지. 잘 던져지는 경우가 있나봐. 레벨업 좋아. 드레인 키스 좋다. 그러자. 쓸만한 기술이 필요해. 특방 올리는 거라 해피율 떨어뜨리는 게 있는데 이거를 없애죠. 하나, 둘, 짠. 아벨크는 달콤한 향기를 잊었다. 그리고 드레인 키스. 로, 토무, 토무. 슈프, 향수 포켓몬이군요. 사람을 매료하는 황홀한 냄새를 몸에서 풍긴다. 귀부인들에게 사랑받았다. 오호. 잠깐만 들어가 있어봐. 박스로. 네. 뭔가 새로운 녀석들이 많이 나왔어. 아, 저쪽에도 뭐 있다. 잠깐만 얘들아, 진정해. 진정, 진정, 진정. 옳지, 조심, 조심. 여기 뭐가 있죠? 아름다운 허물. 튼튼하고 단단한 허물. 진일기한 포켓몬은 교대 포켓몬과 반드시 교체할 수 있다. 아, 이거다. 이게 바로 우리 마빌크가 진일 물건이네요. 진일 물건 연다. 야, 포켓몬스터 시리즈는 원래 이렇게 헷갈리나요? 아름다운 허물. 잘 읽어봐야 돼. 이렇게 하고 맞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그러면 슈퍼뿐이야? 뭔가 있다. 뭔가 온다. 너 말고, 슈퍼 말고. 그래, 느낌표 누구야? 우와! 오!
야스퍼 귀여워. 야스퍼, 야스퍼도 잡자. 일단 마빌크 반드시 교체 가능이니까 야스퍼 왠지 고스트 같거든요. 우리 말랑카우가 격투로 상대해줄게. 돌아와 마빌크. 가라 말랑 말랑카우. 속이다. 오야 아야야. 찰싹 때려버리네. 두번치기 간다. 염동력은 뭐야. 우와 에스퍼도 있어. 오우야 그럼 격투가 약할텐데. 택도 없죠. 급수에 맞았는데 효과가 별로일거야. 지금이다. 바꿔. 그렇다면 우리 와까 옹매 와까 가자. 들어와 카우야. 와까가 본때를 보여주자. 에이 와까 와까 내려보기 지릿. 근데 제도 약간 눈이 죽어있다. 나랑 통할 것 같아. 일단 가볍게 쪼아봐. 속이다. 실패했다. 다행이다. 에이 좋고. 오 좋아 좋아. 지금이지. 들어와 야스퍼. 야옹 야옹 야옹. 가차 신난다. 야스퍼를 잡았다. 오 야스퍼라는 새로운 녀석이 나왔어. 마빌크를 더잡고 싶다. 마휘핑이라고 마빌크의 진화형이 몇십 가지가 있대요. 진화형 자체가 색깔에 따라서 에스퍼 타입이고요. 자제 포켓몬 프로레슬러를 날려버릴 정도의 사이코 파워를 속에 지니고 있지만 컨트롤이 되지 않아 난처하고 있다. 귀여워. 귀여워. 야스퍼. 일단 들어가 있어봐. 되게 색깔이 풍성한 것 같다. 옳지. 그 밖에는 없어. 너네들 말고 새로운 애 없냐? 일단 지나가자. 축구를 잡아다가. 오 여긴 어디야. 안녕하세요. 여기는 막기미 집입니다. 여러분의 포켓몬을 맡아드리고 있습니다. 포켓몬 두 마리를 맡기면 알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어? 안에 계신 할머니에게 물어보세요. 잠깐만. 잠깐만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러면 우리 잉어킹을. 어 저것도 뭐야. 넌 뭐냐? 오잉? 흔들풍손. 이것도 뭐야. 마빌크. 어? 이런 애가 원래 있었나요? 잠깐만. 포켓몬 일단 바꿔야지. 쟤는 공중에 떠있으니까. 근데 새도 아니고 그죠. 비행타입이긴 비행타입일 것 같은데. 그러면 후추가 가자. 교체한다. 돌아와. 가라 후추. 후추추 기충전. 으아 터지는 거 아니야. 의욕이 넘치고 있다. 일렉트릭 볼 간다. 후추에 일렉트릭 볼. 오 설마 안 죽었다. 효과 굉장히 병상천병. 안돼. 아야야야. 뭐야 뭐야. 좀 뭔가 크리피한 기술 쓰는데. 이리 와. 넌 내 거다. 와라. 옳지. 흔들 흔들. 아 어차피 잡힐 거면서. 왜 이렇게 앙탈이 심했어. 옳지. 야 우리 후추 어떡해. 너 토무 토무. 흔들풍손 풍선 포켓몬 영혼들이 모여 탄생했다. 습기가 많은 계절에는 대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영혼들? 습기가 많으면은 영혼이 누가 죽나? 누군가 죽어서 생긴 거 아니야. 고스트래 고스트. 그죠? 누군가 영혼 포켓몬인가 봐. 아니요 잠깐만 있어봐. 들어가 있어봐. 얘도 나쁘지 않네요. 뭔가 공격 기술이 되게 강했어. 우와 호곰곰 세트들. 제가 왜 갑자기 어 뭐야 치라미도 있다. 잠깐만 있어봐. 왜 갑자기 멈춰 섰었냐면 우리 잉어킹을 좀 잡아다가 막기미 집에다가 두 마리를 넣어놓죠.
그러면은 황금잉어킹이 나올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간단히는 나오지 않으려나? 일단 한번 휴식 좀 하고요. 저의 기억이 맞다면 이쪽에 낚시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뭔 소리야? 디그다 말고 호박이 말고 나옹이 말고 없냐? 다 호박이야. 여기 여기 흥차 나와라. 제발 지금이야 나와. 옳지. 잉어키 나왔다. 제가 지금 수컷이 있죠. 암수를 맞춰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어, 암컷이다. 바로 잡아. 너는 약하니까 바로 잡히지 않을까? 에이? 옳지. 나와봐. 그럼 딱 두 마리로 계속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건가? 신난다. 잉어킹을 잡았다. 우리 사방코가 있고요. 이게 부모의 개체값도 뭔가 의미가 있나요? 능력치가 높은 애들로 교배를 해야 좋은 애가 나오나? 수고들 하세요. 우리는 막기미 집에... 오 뭐야! 마자용이 있는데 너 딱 기다리고 있어. 일단 하고 올 테니까 여기 들어가면 되나? 안녕하세요. 우와! 어, 얘 뭐야 얘또 준준이가 있네요. 이건 일레준이라고 해. 밝은 하나를 데리고 다녔다니 태어났어. 아! 이 일레준 네가 키워봐. 오! 갑자기요? 짜릿한 포켓몬이라고. 얘가 굉장히 배신감 느끼지 않을까?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아! 받아버림. 한 고귀한 생명을 무책임하게 떠먹여버림. 노 토무토무 일레준 젖먹이 포켓몬. 독소를 화학 변화시켜 전기를 만들어낸다. 전력은 약하지만 찌릿찌릿 마비된다. 전기와 독 포켓몬. 야 받은 애긴 한데 일레준 포도맛 색깔이네요. 발가락이 두 개야. V하고 있어 항상. 일단 잠깐만 박스에 넣어놓을게요. 준준 일레준을 들고 나니까 어 뭐야. 그리고 이것도 받아. 포켓몬 해주면 쑥쑥 클 거야. 고마워요. 뭐 이렇게다 경험사탕 X스몰을 다섯 개 손에 넣었다. 뭔가 나한테 떠맡기는 것 같은데. 에너지가 가득한 사탕. 경험치가 아주 조금 올라간다. 알은 막기 집에서, 경험사탕은 맥스레이드 배틀에서 발견할 수 있어. 그렇군요. 뭐 풀앞 설명은 없어. 안녕하세요 할머니. 호 어서 오렴. 내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니? 막기미 집이 뭐예요? 우리 막기미 집은 모두의 포켓몬을 맡아서 돌보고 있단다. 막힌 포켓몬이 강해지거나 하진 않지만 두 마리를 함께 맡기면 포켓몬의 알이 발견될 때가 있지. 포켓몬을 맡기고 싶다면 밖에 있는 소녀에게 말을 걸려무나. 아 맡길 순 없어 여기서. 포켓몬의 알에 대하여 포켓몬의 알을 지닌 포켓몬에 넣고 걸어다니면 안에서 포켓몬이 태어난단다. 오 어디서 나타난지 모를 신비한 포켓몬의 알. 그야말로 생명의 신비로구나. 아 그럼 반드시 잉어킹이 나온 법은 없네. 그런거죠 지금. 포켓몬의 알이 갖고 싶다면 맡기는 포켓몬의 조합을 잘 생각해야 한단다. 아 그것도 아닌가 보네요. 같은 종류의 포켓몬의 수컷과 암컷을 맡기는 걸 추천하마. 아하 서로 다른 포켓몬이라도 종류가 가까운 포켓몬이라면 알이 발견될 때가 있단다. 다만 포켓몬 중에는 알이 발견되지 않는 포켓몬도 있다더구나.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건가? 다음에 또 오려무나. 아니 포켓몬은 전부 다 알이죠. 안녕히 계세요. 맡길래요? 맡긴다. 일단 우리 사만코 선택. 그리고 우리 사만코 선택. 얘를 선택할게요. 두 마리에 천 원이래. 네. 받으세요. 아, 된 거예요? 그럼 붕어 사만코와 붕어 사만코를 맡아드릴게요. 말을 걸어주세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말을 걸면 이제 알이 나오나? 야, 어디 있어? 마자용. 마자용을 잡아야 되는데. 아, 치라미도 잡을까? 지라미. 귀엽다. 옳지, 마빌크. 나와라. 치라미가 저 꼬리로 청소를 한다 그랬죠. 우리 어머니 댁에 치라미한테 놔드리자. 나 한 마리 없다. 아. 그러면은
아빌크로 싸워볼까? 효과 있대. 드레인 키스! 스피드스타! 안 돼! 강력하다. 드레인 키스! 오, 옳지. 회복을, 회복, 회복. 좋아, 좋아. 이걸로 간다. 내가 좀 더 불리하긴 하지만. 스피드스타! 이 상태로라면 내가 죽겠는데. 드레인 키스! 아니야, 적당히. 적당히 하고. 내가 볼을 던지면 돼. 그죠? 던지기 딱 좋은 상황이 되죠? 들어와. 귀여운 치라미. 우리 집을 청소해라. 빨리 들어와. 우리 집 가자. 잘해줄게. 아이고야.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 에코 보이스. 안 돼. 마빌크. 아이고야. 마빌크. 우리 빌크를. 나키가. 네가 살짝 핥혀주자. 바나나키. 이 녀석 강하잖아. 근데 다 효과가 있대요. 또 위험한데? 레벨이 높아서 그런가? 들어와. 가자. 최저시급 챙겨줄게. 옳지. 아, 잡힐 거면서 말이야. 왜 그랬어? 옳지. 이건 우리 엄마 거. 탁 쳐서. 탁 쳐서 떨구기. 이게 뭐야. 악탈이네요. 상대의 진입 물건을 탁 쳐서 떨어뜨려 배틀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없게 한다. 오, 나쁘지 않네요. 이거 두 번 성공하면 70이거든요. 그거나 65나 비슷하니까 탁 쳐서 떨구기를 비울게요. 네. 그리고 탁 쳐서 떨구기를 배웠다. 옳지. 너 도무도무 친칠라 포켓몬. 꼬리로 쓰다듬으며 서로 인사한다. 꼬리털이 많은 쪽이 조금 우스댄다. 귀엽기도 해라. 일단 들어가 있어. 아, 멤버로 들어왔구나. 지금 너. 잠깐만, 마자용을 만나야 되는데 나. 잠깐만 있어봐. 포켓몬 치라미 대신에 악스로. 얘 말고, 아, 일레진 받았으니까 일레진 넣을까요? 일레진을 넣거나 아니면 쩌니도 있다.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그거 이거 소드쉴드 구입한 사람은 받을 수 있댔어. 이상한 소포가 있대요. 인터넷으로 받는다. 뭔가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말이죠. 인터넷으로 전환. 아, 전환한 거구나. 제가 원하던 바로 그 거다이맥스 하는 나오 얘를 준대요. 오잉? 저 하늘에서 뭔가가 툭 나왔다. 일반 나옹, 일반 나옹. 이미 우리에게 쩌니가 있긴 하지만 나옹을 받았습니다. 네, 고마워요. 요거 준다고 하더라고요. 댓글로 제보를 주셨는데. 근데 이런 내용이 구입할 때 어디에도 써져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포켓몬을 교체할 건데. 자, 치라미 이동한다. 거다이맥스한 나옹으로 가죠. 얘죠? 그냥 나옹. 그래. 얘로 한번 데리고 가보죠. 그럼 레벨 5짜리네. 어 뭐야, 빨간 공에 들어있잖아.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나옹이로 가자. 거다이맥스도 한번 보고 갑시다. 아직 안 나와서 맞아요? 어, 밑에도 길 있다. 이 밑길은 뭐야? 아, 여기도 풀스피랑 있구나. 시라미도 있네. 응차 힐볼 3개. 그렇다는 건 여기에도. 야, 피해. 여기에도. 어, 뭐야, 맞아온 게 있단 소리 아니야? 어이쿠, 나무 열매를 줍고 있었는데 트레이너랑 만나버렸네. 손에 든 것은 파란 볼. 쿡, 조웅이 승부를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조웅씨. 쿡조웅. 이름이 쿡조웅인가? 뭐, 뭐야? 과사삭 벌레? 야, 귀엽다. 나도 갖고 싶어. 벌레야, 근데 일단 벌레고요. 그렇다면, 우리 와까가 쪼아 먹자. 아, 마빌크 지금 아픈데? 마빌크 기록에 줘서 써줘야겠다. 가라, 오메 와까.
일단 난 벌레기 때문에. 자, 숨어버렸다. 숨어있어. 야, 먹어라. 오늘은 과사탁벌레야. 오, 버티는데. 껍질의 총기 덕분인가? 어허. 다시 한번 나온다. 쪼아대기. 에잇. 호이 호이. 잘가. 여기 나오려나 이거? 아이쿠야. 화사삭 화사삭. 오, 좋아. 나옹이 폭풍 레버. 좋았다. 이겼다. 이야, 포켓몬의 체력이 줄어들었을 때 남의 매를 줄걸 그랬어. 상금 내놔요. 돈 많으시다. 감사해요. 포켓몬의 취향은 다양하니까 남의 매도 다양하게 모아야 한단다. 아, 또 취향이 있나봐. 치람이야, 너 아니야. 흔들흔들. 많이 많이 흔들어야 되나? 유루 열매 새로운 거다. 저번에 보니까 몇 번 흔들다가 그만 둬버리면은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최대한 떨어져야 되나? 옳지. 한 번 더. 오, 뭐야? 아! 야, 귀엽긴 해, 너가. 귀엽긴 한데. 유루 열매를 전부 가져가 버렸다. 아! 버치 열매 하나. 아, 이렇구나. 탐리스가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주워야 되는군요. 아, 저 캠프 있다. 이보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비결은 적절한 화력과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야. 냄비 위가 반짝반짝 빛나면 밸런스가 잘 맞다는 뜻이야. 시간 되면 내 캠프에서도 요리를 해보렴. 알겠어요. 여기 뭐가 있는데? 큰 버섯 두 개. 마니아 사이에선 인기가 높대요. 나 과일 정말, 그럼 정령 이걸로 끝난 거야, 과일은? 과일 나무, 오, 정말이네. 그냥 끝나버렸네. 오늘은 좀 간소하게 먹자. 아, 순재씨. 반가워요. 오, 그래, 마빌크야. 우리 대화하자. 오, 피추 있다, 피추. 마자용의 꼬마도 있네요. 오, 먹고자도 있어. 빌크야, 넌 뭘 원하니? 말을 건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대요. 이야기하자. 아, 그래. 빨리 가. 나랑 놀지 않을래? 요거 있는데, 딸랑딸랑. 어? 하늘이 막다. 에이! 아이, 재밌어. 주워! 내가 주웠지롱. 요리하자. 오! 토개피가 있다! 야, 토개피야! 삐삐의 토개피에, 우와! 꼬몽우리도 있어요, 우와! 너무 부러워. 삐삐 오기 전에 요리해버리자. 요리하고 싶어. 네! 오이! 어디 보자. 복숭 열매, 달달한 거 하나 넣을까? 난 이걸로 끝. 하나 더 넣을까? 달달하게 가보자. 완전 달달하게. 네. 어, 덜 익은 거 하나 넣었어. 나도 두 개 넣었어. 오, 버섯. 버섯 다시를 넣었는데 별로 좀 안 어울리는 조합 아니야? 얘들아, 일로 와봐. 거기 토개피랑 피추 이쪽으로 와서 부채 좀 도와줘. 우리 마빌크, 그래. 녹지 않게 조심해. 옳지. 왔다 왔다. 맛있어 보이지? 좋아 좋아. 오, 엄청나게 불타올랐어. 열심히 하면은 뭔가 반응이 있구나. 열심히 열심히 해봐. 불이 세, 좀 화력이 세. 물어붙지 않게 열심히 줘. 옳지. 오늘은 프로콘으로 하고 있어요. 좋아 좋아. 이건 팔 아프길래. 옳지 옳지 옳지. 됐다. 정성을 담아서 지금. 옳지. 좀 늦으셨다. 나와라. 맛 좋은 카레 카레. 우와, 어, 뭐야. 뭔가 퐁 했는데 애들 다 시무룩한데? 애들아, 불이 좀 타긴 했는데 먹을만 할 거야. 단맛 가진 버섯 카레. 아하, 이 맛은 미미. 어, 좋아하는데. 우와, 엄청 좋아하는데.
내 얼굴에 홍조가 생겼어. 아 근데 마빌크급이야. 동색이네요. 경험치를 얻었다. 좋아한 거야 만 거야. 안녕. 반짝이는 말이지. 한마디로 말하자면 약간 화를 잘 내는 섬인 것 같아. 누구 말하나? 얘 말하는 것 같은데 피추. 아 주민도 되는구나. 우와. 오. 이렇게 되는군요. 인간은 철저하게 불로 처리. 가자. 재미있었어요. 회복은 된 건가? 옳지. 수고하세요. 자고 일어났으니까 변화가 있으려나? 없고요 그런 거. 수고하세요. 나무 열매 좀 아깝다. 마자용을 빨리 찾아보죠. 마자용을 잡아야 돼. 마자용이 없어 근데. 또 나오려나? 일단 이동해볼까요? 마자용이 좋은데. 아 혹시 알 생겼나 볼까? 이렇게 빨리 생기려나? 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옳지. 또 생기나 맡겨두면. 진입 포켓몬에 넣어서 걸어다녀야지. 나옹아. 들어가 있으라옹. 됐다. 또 주겠죠? 또 생기겠죠? 가자. 여기는 와일드 에리어 가는 길 아닌가? 헤이 헤이 헤이. 길고 긴 다리를 건너야 하니까 빨리 자전거를 내놓으시죠. 야 너무 힘들어 보이시지 않아? 가만히 서 계신 것도. 애들아. 빼앗은 자전거로 체육관 챌린저를 쫓아갈 겁니다일. 나 여기 있는데. 다시 말해 방해하겠다는 겁니다일. 아 우리 호브 주인공. 끌어넣지가. 애초에 당신들을 로톰으로 데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 거기 있는 체육관 챌린저님. 이들은 자전거 도둑입니다. 저를 도와주는 셈 치고 이들을 혼내주세요. 아 저는 그냥 빠질게요. 나는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가늘고 길게 살 거야. 우린 자전거 도둑이 아닙니다. 그저 빌린 자전거로 체육관 챌린저를 따라다니면서 지치게 만들고 싶을 뿐인데. 그렇지만 당신 특별히 포켓몬 승부로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서 방해해주겠습니다. 또 두 마리야? 아 두 명이야. 옐단 조물에게 승부를 걸어왔다. 저 Y 무늬가 원래 있었나요? 지그재굴이 맨날 얘는 지그재굴이네. 나 마빌크인데. 레벨은 17. 빼고 해볼만 한데. 이리 와. 야 뽀뽀해줄게. 아크 아웃 멍멍. 회복 타임이다. 아야야. 특공이 떨어지는군요. 드레인키스 특기 아니야? 특공 아니야? 오 효과가 엄청 많아. 이거 어쩌면 마빌크가 이기는가? 약해 보이는 마빌크도 지그재구리에게는 효과가 굉장함? 멍멍. 마빌크 이름 먼저 고민해봐야겠어. 일단 후보 1번 매일 우유. 매일 우유 아니면 옛날에 오우야 좋아 서주 아이스주라고 그런 아이스크림도 있었는데. 마지막이네. 몸통 맞추기 가죠. 아니면 그런 거 더블 비앙코 이런 거 어때? 더블 비앙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투게더도 나쁘지 않고. 아 휘핑이 약간 더블 비앙코스러우니까 더블 비앙코 일단 1번 후보. 2번이 매일 우유. 시굴제구리 나오는 색깔을 봐야겠다. 옳지. 어른 집에 가. 아 또 있어. 폭슬라이 교체하자. 강해 보여. 알은 못 나가죠. 와까야 수고해줘. 마빌크 교대 가라. 오메 와까 와까 와까. 폭슬라이 옳지. 오 아 훔쳐우가 진화한 것 같죠? 얘는 악타입인데? 야 쪼아버려. 여우를 쫓자. 에잇. 오 좋아. 집단구타. 아야야 아야야 구타. 어쩔 수 없군. 마구 찔러버려. 그냥 쪼개야 할걸 그랬나? 아 쪼개야 할걸. 아니야 가능성 있어. 아 두 번 맞았대. 멍멍. 너도 어쩔 수 없는 결과구나. 그냥 쪼자. 그냥 쪼았으면 끝났겠다. 에잇 코코 좋았어. 코슬라이
요거지. 마벨크 레벨업. 빨리 진화해야겠다. 아, 트레이너를 방해하는 건 우리 엘단인데. 돈 내놓고 집에 가라. 난 너희의 상금을 원할 뿐이야. 그 방해하는 걸 방해받다니. 젠장, 전 자전거 갖고 싶단 말이네.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줄 상금을 모아서 자전거를 사. 아, 또! 이제 안 되겠네. 조무레기 이엘단. 이거 마리한테 단단히 말을 해야겠어. 우와, 깜깜이래. 우와. 눈이, 뭐야. 쟤 눈이 보석이야. 잠깐만. 쟤 악타입 같거든요? 페어리. 가능하지 않을까? 할퀵이. 아야, 좀 아프다. 회복하고 가자. 메인 키스. 효과 좋아. 옳지. 풀피, 풀피. 근데, 한 번밖에 안 남았다. 자슬묶기. 아, 이거 기술 못 쓰는 거 아니야? 아야, 아야. 설마. 아, 천사의 키스를 봉인했다고? 괜찮아, 난 드레인 키스를 쓸 거거든. 똑같은 키스여도, 효과가 다르다고. 야, 마빌크 잘 싸우네. 싸운다. 몸박 간다. 근데 제가 좀 스피드가 빨라. 내려버려. 효과가 없대. 아예 없어? 야, 한 대만 때려봐. 뭐 이건 뭐 방어 올리는 거고. 뭐 안 돼. 노말은 전혀 안 통해. 그러면은, 아, 이거 하나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후추야, 종기는 어때? 돌아와봐. 그냥 물공이 자체가 통하지 않는 앤가 봐. 아! 뭘, 아, 실패했다. 다행이다. 스파크 써보자. 후추의 스파크! 찌릿찌릿, 에잇! 아, 너무 근데, 약한 녀석한테 전력을 다했다. 오메와 깔레베러. 이겼다. 으아! 자전거에 신경을 쓰다 진 겁니다. 그게 아니면 당신에게 질리 없습니다. 예. 저 대일체 너무 어렵다, 발음하긴. 잘 쉴게요. 당신처럼 너무 강한 체육관 챌린저가 있으면 그분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말이 말하는 거지. 이거 마리한테 한번 경고를 해야겠어. 걔 때문에 이게 뭐야, 다들 피해받고 있잖아. 당신 정말 대단하군요. 그대가 포켓몬 도감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 로톰도 가지고 있겠군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엘단 따위에게 뺏길 바야. 당신에게 이 자전거를 선물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로토모는 모터를 아주 많이 사랑해요. 아, 그래요? 모터가 달려있는 기계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전거에 모터를 달면 로토모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호. 어떤 게 좋을까? 호. 그렇군요. 어떤 게 좀 더 염세적일까? 호. 그렇군요. 무엇이든 시도하고 볼 일. 당신도 로토모와 함께 자전거를 즐겨주세요. 자자자. 당신도 로토모와 함께 자전거를 타보세요. 로토모는 그런 포켓몬이에요? 나는 로토모라는 애를 가지고 시작한 거야, 그럼? 로토모 자전거. 포켓몬 로토모가 모터에 들어가서 터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던 거. 아, 도감을 받을 때 로토모를 받은 건가, 그럼? 나 그럼 로토모를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매뉴얼. 로토모와 함께 자전거를 타려면 플러스나 마이너스 버튼. 자, 렛츠 사이클링. 어디 봐봐. 어디 있어, 로토모? 쓸 수 있는 포켓몬은 아닌 건가? 그런가 보네. 오야, 오야, 뭐야, 옷이 바뀌어. 아, 가자, 빨라졌다, 속도가. 후. 가자. 이걸로 가면은 금방 가겠다. 어라! 오! 나온다! 제발! 황금 이노킹! 아! 이노킹이 태어났다. 알도 없나요? 자. 어, 있다, 있다. 네! 고마워요. 이 잉어킹은 그러면은, 야, 근데 잉어킹을 보내는 건 사실 좀 너무 비매너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 접속. 그
그죠? 솔직히 조금 양심에 찔리긴 한데. 아, 그러면은 이런 애 보낼까요? 내가 받았던 일본어 이름 녀석들 이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얘로 한번 보내볼게요. 처음으로 교환받았던 꼬시레를. 알도 받았겠다. 출발하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이, 아, 대화도 걸어보고. 고마워요. 잘 쓸게요. 아, 매뉴얼 알고 있어요. 여기 뭐 빛났어. 이 근처 뭐 빛났어. 여기다 고운 날개. 아무 효과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날개. 이게 뭐야? 어, 안녕하세요. 열대는 대체 뭐하는 녀석들이야? 걔 마리 팬이에요, 마리. 누군가를 응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방해하다니. 서포터로서 수준이 낮은 것 같아. 그죠? 빨리 이거 기사화해야 돼. 공론화를 시켜야지. 너무 케이가 많아. 아니면은 뭔가 직접 사무소를 통해서 삼소가 있나? 뭔가 다이렉트로 컴플레인을 걸어야지. 멀리 보이는 너클시티 스타디움. 아, 저거군요. 너도 저기에서 싸우겠구나. 옳지. 어, 여기도 있다. 자, 체력 날개. 포켓몬에게 사용하는 도구. 한 마리 HP의 기초 포인트를 조금 올린다. 우와. 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못 본 거 아니야? 없는 거 맞죠? 어? 깜짝아. 왔구나, 후식. 그 이상 다가오면 나와 승부하는 거다. 어, 알았어. 잠깐만 있어봐. 와이와이. 잘가, 꼬시래. 코소쿠무시. 어? 뭔가 특이한 볼로 잡았네요. 우와! 식스테일이야. 마로우꽁. 얘는 이름을 지었나 본데. 아, 근데 교환받은 포켓몬은 솔직히 말해서 이름을 못 바꾸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 그죠? 여섯 개의 꼬리는 자라면서 털의 결이 좋아지면 아름다워진다. 안으면 살짝 따뜻하다. 다시 한번 간다. 매지컬 교환. 요번에는 드라곤. 좋은 일까? 도라메시아. 얘를 보내볼게요. 됐다. 가자. 어? 우리 둘 다 풀배지를 가진 체육관 챌린저니까 더 열심히 트레이닝하는 거야. 으아! 너는 시도도 없이 나오는구나. 호구가 승부를 걸어왔다. 가자! 또 우르야? 세 마리 가지고 있네요. 마빌크로 상대해보자. 어? 체육관 배지를 쓰는 넌 실력을 우리 팀에게 보여줘봐. 너도 주인공의 실력을 보여줘. 아, 나 근데 회복을 안 했네. 바꿔야겠네. 말랑카우 대 우르? 내가 불리한데? 나는 지금 피가 좀 없는데. 가라, 말랑카우! 우르! 다행이다, 울음소리야. 너 그 기술 아직 안 지웠니? 오호. 싸운다. 대체 뭘 배운 거야, 넌? 효과 굉장하대. 요번치기, 아, 웅크릭 썼다. 스피드가 높군요. 어, 뭔가 블루 후레쉬의 기술을 썼어. 에잇. 깡총. 한 번 더. 깡총. 좋았어. 효과 굉장했다. 역시 굉장해. 상상을 이해하고 있구나. 윙크는 왜 하는 거야? 그 다음도 싸운다. 다시 한번 두 번 치기. 울음소리. 아야, 아야.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한번 간다. 아야. 한 번 더 간다. 오야. 좋았어. 근데 효과가 굉장한 거 치고는 별로 안 떨어지네요. 한 번 더. 아야, 아야. 이거 지면 어떻게 될까? 저도 스토리는 이어지겠죠? 아니, 져줘야 되는데. 에잇.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한 번. 아, 박치기 써보자. 새로 익힌 거. 웅크릭이 굉장히 방어적으로 플레이하네요, 호구는. 방어. 박치기. 어이구야. 약간 두 번 쪼개 같은 느낌인데. 흉내쟁이 한번 쓰자. 아, 나 공격할 줄 알았는데. 아하. 오래 싸우고 싶나봐. 녹화가 오래되고 싶나봐. 방금
호브가 사라졌어. 그죠? 몸크리기 한번. 그냥 가자. 몸통 박치기. 아, 이제 쓰네. 에잇. 나도 단단하다고. 몸통 박치기. 아, 조금 남았다. 우르가 참 귀엽긴 한데, 이 녀석 계속 써야 될까? 진화하지 않으려나? 에이, 됐다. 우르. 오, 레벨업. 됐다. 파크로우, 우와, 진화했네. 파크로우 대 오메와카 간다. 말랑카우 들어오고, 가라, 오메와카. 오메와카. 이름도 안 붙였어. 아크로우. 파크로우의 긴장감. 나는 왜 긴장감이 없을까? 쪼아 대기. 아, 마구 찌르기 할걸. 코코코. 됐다. 마구 찌르기가 재밌어. 아야야. 제발. 제발, 제발. 아, 두 번만 끝나는 거야. 옳지. 아, 아니야. 세 번이야. 나도 해주겠다. 마구 찌르기. 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좋아, 좋아. 아.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 아야, 아야. 꽤 하는데, 호흡. 나도 쪼아주겠어. 냠. 옳지. 파크로. 세 번째는, 역시. 어, 말라카우 레벨업. 물먹이지? 아, 누겔레온이 됐대. 우와. 그럼 나키가 가자. 물먹이 지나면 누겔레온이구나. 가라, 바나나키. 나킹, 나키. 마지막 한 마리만 남았지만 당황하지 말자, 호브. 누겔레온. 아, 물먹이야. 너 왜 그래. 물먹이야. 얘들 왜 이래? 탁 쳐서 떨고. 에잇, 제싸! 됐다. 너희들, 다들 지나체가. 어릴 때 그 귀여운 모습 어디 간 거야? 아무런 지금도, 뭐, 그렇게 귀엽지 않은 건 아니지만, 때밀이 장갑을 꼈어. 누겔레온. 앞머리를 내렸네요. 와우, 경치 좀 봐. 500이래. 이겼다. 같은 풀배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네가 나보다 강한 거야? 역시 라이벌을 위해서 져주는 저 상냥함. 주인공다워. 강해졌구나, 우식. 나도 더 많이 달려내야지. 좋았어. 이거 왜 주는 거야? 호식은 기러기 조각을 넣었다. 이거 그냥 나 회복해주라. 좋아. 물타입의 철각과장 야청님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 다음 물이군요. 내가 유의해야겠다. 가자. 아직, 어, 어라? 아, 또 알이? 아, 이러면 알을 또 받아와야 되는데. 제발.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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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배경은 황금인데, 잉어킹은 황금이 아니야. 여기도 있어요. 여기 있다. 체력 나게 또 줬어. 얼른 알 받아올게요. 야, 이거 알을 여러 개 받을 수도 있나? 알은 작업을 해야겠다. 앞에다가 딱 세워놓고, 그죠? 자. 네, 주세요. 여러 개 받을 수 있으면 여러 개 받고. 또 있나요? 아, 또 있진 않는구나, 바로. 상태 확인, 잘 지내고 있어요. 사이가 그럭저럭. 혹시 온 김에. 마자용 왜 없는 거야? 가자. 술먹어. 어, 마자용 있다. 일단 와이와이. 잘가 도라메시야. 뮤즈에게 보낸대요. 뮤지씨 잘 맡아주세요. 아, 뭐야. 맛교환 드리피. 드리피를 귀여워해줘. 드리피는
외국에서 받았나 본데 돌고 돌아 난 돈 것 같은데 레벨 1이네요. 또 보내자. 자꾸만 돌고 도는 드립비. 잠깐만요. 나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데 녀석들이. 포켓몬의 좋은 점을 배달시키고 있어. 나쁜 점은 딱히 신경 안 써. 그죠? 다리 하나 건넜는데 지금 몇 분째야? 순지씨 적당히 합시다. 체리버 와. 오, 아까 걘가봐. 마일 그 포켓몬 과실벌레였나? 아, 나 다 잠들고 난리가 났다. 아필크가 아로마 테라피로 모두의 상태상 회복해주고. 아로마 테라피 좋아. 눈을 떴고요. 됐다.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나 드레인 없죠. 나 한번 쉬어야 돼. 우리 호브가 날 배신했어. 회복하면 해줄 줄 알았는데 회복도 안 해주고. 가라! 바나나 킥! 몸통 박치기! 아야아야! 너무 귀엽다. 윗날 가르기! 뭐야! 나도 갖고 싶어 체리버. 아야아야! 그럼 만약 아까 개의 진어체라면은 벌레가 열매 안으로 들어가서 동충하초가 됐나? 안 돼, 얘는 벌레가 안 달려있잖아. 됐다. 옳지, 레벨업 했고요. 역시 사성빨이야, 그죠? 좋아, 좋아. 이겼다. 졌다는 사실 인정하겠지만, 너무 오래 쳐지지 않도록 해야지. 일단 돈 먼저 받고. 어이? 할 수 없는 일을 고민하기보단, 해낸 일을 기뻐하고 싶어. 아, 저기도 있어. 배틀 중인 포켓몬의 특성극을 크게 올리는 도구. 이거 캠핑해도 된다고 그랬던가요? 아! 됐다. 드리피를 나오에게 보냅니다. 바이바이, 드리피. 오. 아, 꼬모카다. 꼬모카. 얘 바로 보내줘. 고마워요. 귀여워해줘. 근데 마자용 먼저 잡고. 마자용 빛나는 것도 있네요. 마자용 얘를 잡아버리겠어. 기술이 없다. 근데 얘를 잡으려면 마자용은 물이겠죠. 나 킥 간다. 들어와. 옳지. 그리고 가라. 바나나 킥. 신비의 부적. 응? 베일에 둘러싸였다. 에이, 한 방이 강하네. 들어와, 맞아요. 넌 내 거야. 옳지. 호이. 호이, 제발. 호이. 맞아요. 됐다. 신난다. 맞아요.을 잡았다. 옳지. 레벨업. 이렇게 빼야겠다. 오. 참기 포켓몬. 새까만 꼬리를 숨기기 위해 어둠 속에서 은밀히 지내고 있다. 자신이 먼저 공격한 일이 없다. 그렇구나. 아, 그래서 카운터가 있구나. 아, 잠깐만. 마자용도 좋긴 한데 일단 박스로. 옳지. 그리고 뭔가 빛나는 게 있었고요. 구근. 단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구근. 지니게 하고 물기술을 받으면 특성극이 올라간다. 어허. 여긴 다 잡은 애들 뿐이네. 그리고 YY 매지컬 교환. 아까 만났던 꼬모카를 보내도록 할게요. 가자. 아, 이분도 싸우지. 안녕하세요. 아, 너한테만 한 말인데 난 회사에서 일할 때 포켓몬의 도움을 받고 있어.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여사원 다리미 승부를 걸어왔다. 가라. 삐딱구리의 도움을 받는다고? 아, 뭐야, 개구리잖아. 다녀와 마빌크. 삐딱구리 한 마리다. 얘 물 같죠? 나키가 가자. 삐딱구리가 대신 삐딱해주나.
나는 열심히 일하고. 뭐 이렇게 놀래킥을 쳤다. 뭐하는 거야 깜짝아. 박수 치는 거 아니었어. 입날 갈라버려. 입날 가르기. 오 옳지. 효과 별로네요. 아야야 얘 물이야 땅이야 뭐야. 아 격투인가. 느낌이 격투 느낌도 난다. 근데 어쩔 수 없어. 효과는 별로인데 데미지는 잘 들어간다. 오 옳지. 히따꾸리. 와우 레벨업 잔뜩 잔뜩. 잉어킹은 괜히 괜히 이겼다. 나보다 일을 잘하는 포켓몬보다도 강한 트레이너구나. 누가 전화하는 거야. 1900원 내놔. 얼리 입금해달라 그래. 교환 완료. 일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포켓몬에게 쓰다듬어 달라고 하고 있어. 위로를 받는구나. 정보 나눔 게시판. 오라를 두르고 있는 포켓몬은 조금 더 강하거나 쓰러뜨리면 와트를 떠뜨립니다. 그때 그 노란색 말하는 것 같죠? 이런 포켓몬을 오라 포켓몬이라 부릅니다. 포켓몬을 많이 잡을수록 오라를 두른 포켓몬이 출연하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 여긴가 본데? 교환하고 들어가자. 자기가 꼬모카. 택배이씨가 보냈었네요. 반가웠어. 제발. 아, EV가 왔다. 내가 보냈네. 아니야? EV. 아, 일본 EV다. EV를 귀여워하죠. 그러면 빠르게. 아니다, 일단 들어가 보죠.